글로벌 토크쇼 선미의 슈터뷰.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진짜 정말 되게 글로벌한 팀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국내 팬덤 인기도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디플러스 기아 우리 데프트 선수 그리고 쇼메이커 선수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디플러스 기아에서? 데프트님께서? 제가 작년에는 여기 소속이 아니었는데 이제 작년 팀에서 네, 발생된. 그럼 올해 디플러스 기아로 옮기신 거예요? 네, 새로 옮겼습니다. 연봉이 조금 더 셌나 봐요. 아예 그건 아니. 그건 아니라고요? 아니 당연히 네, 잘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유는 아니었고 저수랑 네. 저희 팀에 또 워낙 든든한 팀원들을 네. 많이 데리고 오셔서 이 멤버들이랑 안 할 수 없지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디플러스 기아의 그 쇼메이커 선수 보고 오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진짜로? 약간 거짓말 치는데. 진짜로? 그 혹시 저희 쇼터뷰가 반말로 진행이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두 분 다? 저희도 반말. 저희도 반말을 해야 되네. 쉽지 않네. 쉽지 않죠. 노력해 볼게요. 노력해 본다고요? 반말을 하셔야 돼요. 반말할게. 그래. 어때 지금 쇼터뷰에 나온 기분이? 제가 유튜브로 좀 봤었는데. 봤었어. 하시는 거. 하는 거? 고장 났어요 우리 쇼메이커 선수. 뭔가 그런 자리에 내가 나와서 신기한 것 같아. 진짜? 아 사실 진짜 너희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 내가 더보이즈라는 그룹에 인터뷰를 했는데 너희를 아는 거야. 내가 알아? 쇼메이커? 모르지? 아니 왜 몰라 쇼메이커를? 와 진짜? 쇼메이커는 남자들의 우상이야. 저 진짜 뭐 데프트 선수 팬이에요 아니면 쇼메이커 선수 팬이에요 이러고 이러고 약간 근데 막 그런 인기를 실감해 평소에? 그냥 가끔씩 알아보시면 그래도 오래 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민망하려나? 그 연봉이 어떻게 돼? 연봉이 어떻게 돼? 너무 훅 들어갔나? 연봉이 어떻게 돼?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될걸? 그럼 나한테 귓속말로 얘기해 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말해도 돼? 진짜? 저 호수가 나보다 세후 세금 세전 나도 처리해야 돼. 그러면은 뭐 집에 뭐 집은 이미 샀을 것 같고 그 돈으로 뭐해 그러면? 딱히 뭐 돈 쓰는 거는 뭐인데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뭐 먹는 거에밖에 안 쓰는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진짜 게임에 미쳐 사는 거 같아. 대박이다. 아니 내가 정말 세계적인 이 선수들을 모셔놓고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개인기 있어? 쇼메이커는 포켓몬 박사라고. 아니 기가 막혀. 진짜? 아니 이게 예를 들면? 내가 개인 방송 하다가 팬분들 웃겨드리려고 그냥 오박사 그 오박사 성대모사를 한다고? 아니 별로 비슷하진 않은데 그냥 이제 아니 그래도 폰 때문에 할게. 오 지구야 이번에는 어떤 포켓몬을 골라볼 골라볼 아니 뭐 비슷해 비슷해. 데프트는 없어?
뭐가 있지? 개인기? 그러면 어디 가서 뭐 개인기 부탁하면은 새소리 할 수 있다고 그래. 새소리. 새소리. 어. 까마귀 성대모사 할 수 있다고. 까! 까! 안 돼, 안 돼. 우리 선수 지켜. 사실 두 분이 워낙 팬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들이라 인터뷰는 길게 안 하고 너희랑 게임 대결을 해보려고 해요. 자신 있으신가요? 뭐 게임은 뭐 게임은 뭐? 자신 있지. 자신 있어? 프로게이머가 갖춰야 할 자질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해요? 뭐 많은 능력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순발력? 정답! 첫 번째 게임은 순발력을 알아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보여주세요. 오 뭐야? 뭐예요? 음식같이? 왜 오늘 진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오, 오. 자, 첫 번째 게임은 프로 게이머들의 할리가 되기. 순발력. 오! 이거 할리갈리 해보셨죠? 네, 네. 어릴 때. 그러면 준비 시작. 오! 오! 진짜 빠르다. 빠른데? 자, 데프트 선수가 앞서가고 있어요. 오! 빠른데? 맛있다. 안 좋아. 맛있다고? 오! 오! 좀 잘해봐. 나이 어린 게 좋네. 어린 게 좋대. 헷갈려. 오, 진짜 헷갈린다. 와. 오. 와, 큰 거 온다. 큰 거 온대. 오. 나 아, 지금. 오. 바이러스. 동생이라고 져주는 거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네. 순발력 본. 아 이거 내가 너무 불리한데 이거. 카드가 없는데 이제. 만화하지. 만화? 확실해? 오. 진짜 빠르다. 아이고 은사장 괜찮아? 오 지금 약간 그 쇼메이커 선수가 월등하게 앞서고 있어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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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간다. 복구 가나? 중공마 알지? 중공마. 아, 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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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간 막판에 조금 뒷심이 올라오시는 데프트 선수입니다.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오, 지금 데프트 선수 위험한데요? 오! 아! 오! 아! 이럴 수가. 아이고. 오, 지금 한 장 남으셨어요. 자, 이거는 뭐. 자, 첫 번째 순발력 게임. 네, 쇼메이커 선수가 이기셨습니다. 잘하네. 두 번째 게임입니다. 들어와 주세요. 저 지금 약간 무섭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프로게이머들의 팀워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이죠. 바로 합동 노래방 게임. 정말 그 빼놓을 수 없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이 팀워크가, 협동심. 그게 노래랑 왜? 자, 지금부터 두 선수가 같이 부르셔서 노래의 점수의 합이 70점이 넘으면 통과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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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혹시 아. 선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하자, 그거. 잔소리 하자, 잔소리. 국룰이 하자. 뭐? 잔소리? 니네 진심이야? 알았어, 잔소리.
그럼 누가 아이 역할을 하고 누가 임수롱 역할을 할 건지 가볼게요. 네. 아. 어제 키 낮출까요? 누구 먼저지? 늦게 다니지 좀 마. 술을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만나 사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싫은 얘기 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그런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맘을 몰라. 그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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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만 들려. 제발. 아이, 70도 넘어. 걱정 나는 거 아니야? 점수는 점수일 뿐. 즐거우면 100점이죠. 아니. 약간 이상한데.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놀리는 듯이 점수가 나올 수 있지? 어떻게 67.816은 도대체? 팀워크 게임 실패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무서워 이제. 살벌하다 이제. 자 이번 게임은 프로 게이머 간의 소통을 확인해 보는 게임입니다. 자, 뭔지 짐작이 가세요? 네, 소통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임이죠. 네, 고요 속의 외침. 자, 들려요? 네? 안 들리네. 아! 자, 노래 제목. 네. 간다. 냄비? 세핑! 냄비! 지코! 세핑! 다시 하나씩 세! 핑! 세삐가 뭐야? 이거 모르겠어. 아, 세핑! 세핑! 사랑 끝?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은 도망가? 아니야. 늘 도망가. 도망간다고? 또 도망가? 사랑은 도망가. 사랑은 늘 도망가. 정답. 이토. 이토가 뭐야? 이토가 뭔데? 아니 디 이 토 호 이 호 아 이게 왜 정답이 아니지? 패스 뭔지 모르겠어. 어텐션 어땠냐고? 뭐가 어때? 텐 댓 션 어땠어? 뭐가 어땠어? 뭐? 어텐션! 아, 어텐션! 우와! 정답! 자! 아니, 이게 무슨... 어느 날? 어트랄이 뭐야? 어느 날? 머리! 아, 패스! 이거 뭐야, 이거? 놀만 잘하시는 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코너만 남았어요. 두 분
표정이 조금 약간 그 롤 이미 한 판 한 거 같은 표정인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요. 아, 이제 가장 중요한 코너만 남았어요. 자, 이번 코너는 두 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천미 위키 시간입니다. 그 본인 나무 위키 검색해보고 그래요? 가끔 지나가다 가끔 그냥 생각나면. 자, 첫 번째 선수 허수 프로게이머. 아, 허수 이거 언제 찍 사진이야? 이거 너무 어릴 때인데? 오래 찍은 거. 그 사진사님이 잘 보정을 해주셨어요. 아, 맞네, 유니폼이. 아, 미안. 자, 출생 2000년 7월 22일. 맞습니다. 오, 2000년생. 네. 자, 포지션 미드. 볼까? 자, 2020년 서머 고스트의 부진으로 인해서. 라인업. 아. 그때 저를 상대했었어요. 제가 상대팀이었어요. 디아렉스. 아, 진짜로? 제가 이겼어요. 제셨어요. 진짜? 원딜. 그래서 연심이 많이 상했던 기억이. 아, 이때 2021 시즌에. 어? 경력 상금 4억 2천 185만 1,856원. 4억? 아,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연봉을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선미. 자, 2021년 1월 19일. 우리 그 2년 전에 만난 거 기억나? 저 기억나죠. 그때 내가 너 사진 찍는 포즈 알려주고 그랬는데. 네. 프로필 사진 잘 찍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조금 뭔가 아직 앳된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세월을 약간 맞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눈이 되게 조금 지쳤어.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인생이 쉽지 않아. 제가 그 D플러스 기아 경기를 가끔 제가 모니터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허수 선미한테 매혹 맞았다고. 제가 그때 좀 부진했어가지고 저 포옹 이후로 매혹을 맞아서 경기력이 안 좋아졌다. 나도 봤어 그거를. 네, 그래서 그거 그런 밈이 있었죠. 약간 쇼메이커는 별명이 진짜 많네. 네, 엄청 많아요. 쇼시경? 아니죠? 왜 이런 별명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롤에 그러니까 상대를 재우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때 대회하면서 좀 맞추면서 약간 성시경님 성대모사 해가지고 어떻게 플레이를 하면서 잘 자요? 라고 한 거야? 그냥 그 수면을 그 방울을 던지는 던지면서 그냥 잘 자요? 귀여워. 팀 분위기 띄우려고 약간 농담식으로 잘 자요? 그러면은 다들 그 팀원들이 그걸 듣고 있었던 거네? 네, 호응해줬어요. 진짜? 같이 잘 자요 뭐 이러고. 진짜? 와, 처음에는 롤이 재미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억지로 PC방에 끌려고 하다 보니 점차 재밌어졌다고 한다. 넌 이런 말 진짜 망언이야. 진짜로 이거 그거잖아. 아, 교과서만 봤는데 전교 1등하고 그런 거잖아.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그런 케이스라고? 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데프트. 자, 혁규. 자, 96년 10월 23일생. 맞습니다. 꿈터 유치원 졸업하셨고요. 유치원도 나와? 유치원도 나와? 경력 상금이 허수보다 높은데? 그치? 나는 되게 오래 했어가지고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근데 이거 자, 그 다음에서 밈 볼까? 18살 때인가? 18살이야? 18살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알파카라고 많이 불러주시는. 진짜 닮았다. 너무 귀여운. 너무 귀여운데? 진짜 닮았다. 이거 뭐야? 알파카에서 추출한 나노항체 코로나19에 효과 있어. 아, 이게 그때 한참 코로나가 엄청 유행이어가지고 나 빼고
팀원들이 다 걸렸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알파카에서 걸렸다고. 자, 오. 자, 오! 자, 되게 중요한 거 나왔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 2022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한 프로게임단 DRX 소속 프로게이머 김혁규 데프트 선수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의 제목에서 유래된 유행어로 줄여서 중꺾마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인 유행어로 평가된다. 막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막 태극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거 그 짤 봤어? 응, 봤지. 그때 기분이 어땠어? 진짜 선수분들이 이제 인터뷰에서도 말을 해주시더라고. 막 그 문구를 보고 조금이라도 더 뛰었다고. 그런 거 보면서 뭔가 너무 뿌듯하고 그냥 너무 좋았어. 쇼터뷰 지금 찍은 중에 젤로 표정이 밝다. 아, 이후 DRX가 꺾이지 않는 마음에 걸맞는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가며 최종적으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뒤늦게 해당 문장이 리그 오브 레전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다른 분야로까지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뭐, 듣기로는 약간 우승 서사가 진짜 뭐 엄청났다고 들었는데. 그냥 이제 작년에 이제 내가 디플러스케 오기 전에 이제 DRX라는 팀 소속으로 이제 롤드컵에 참여하게 됐는데 참여할 때부터 그냥 롤드컵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우리 팀이 항상 질 거라고 했었거든 사람들이. 근데 중간에 또 실제로 우리 팀이 한 경기를 졌어. 근데 그때 뭔가 팀원들한테 우리끼리만 안 무너지면은 우리가 더 잘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했던 말이었는데 그게 좋은 의미로 많이 쓰여서. 디아렉스가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데프트의 우승으로 완성시킵니다. 와, 디아렉스! 이 자리에 서는 것까지 사실 저희가 데뷔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상상만 했던 일인데 그 현실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진짜 모두의 그 편견을 깨버리고 한 거잖아, 우승을. 어떤 기분이었어? 내가 그래도 프로게이머들 중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했던 편인데 그 시간 동안 나보다 늦게 데뷔한 친구들이 내가 그렇게 우승하고 싶었던 대회에서 먼저 우승하는 거를 보면서 되게 조급해질 때도 있고 막 사실 뭔가 악플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쓰이더라고. 뭔가 아,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나? 그냥 아, 난 진짜 아니야. 난 진짜 안 되는 건가? 나를 데리고 우승할 수가 없나? 그냥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는데 끝에 와서 이제 우승을 하고 나니까 그냥 너네 말 다 틀렸다. 나도 우승할 수 있다. 약간 증명해 보인 거네. 그치. 마침내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되게 멋있는 스토리다. 여기 쿠키뉴스의 문대찬 기자님이 해당 인터뷰 영상의 제목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지어주셨네. 혹시 그 쿠키뉴스의 문대찬 기자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실제로 이제 지금도 오다가 나 자주 뵙고 또 아 진짜? 인터뷰도 이거 뒤에 우승하고 나서도 몇 번 했었거든. 그래서 그냥 서로 볼 때마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디플러스 기아에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하는 거잖아. 쇼메이커 선수 그리고 데프트 선수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싶어? 적어도 작년보다는 좀 발전하고 싶은? 약간 많이 이기고 싶은? 나는 아무래도 이제 완성된 선수들이 있는 팀에 들어왔다 보니까 작년에 뭔가 이 선수들한테 그래도 부족했던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점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되면 좋겠다. 우리 오늘 게임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많은 걸 했는데 오늘 소감이 어땠어? 뭔가 살면서 안 해본 것들을 많이 해봐서 되게 재밌었고 또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나도
뭔가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연예인 우와. 실제로 봐서 재밌어. 오, 오케이. 진짜 쇼터뷰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선미의 쇼터뷰 쇼메이커와 데프트 선수였습니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아, 아, 진짜? 아, 왜 이래? 아, 뭔데? 아, 아, 안녕, 클레오파트라.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너 탈락.